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 지금까지 24명이 사망하고 124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닷가에 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선 생존자 수색이 한창이고 붕괴 원인을 놓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부터 유지와 보수에 문제가 있다, 집안이 침하됐다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잠깐, 집안 침하? 집안 침하가 왜 여기서 나와? 싶은데 놀랍게도 해당 아파트 사고를 예견했던 논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플로리다 국제대의 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1993년부터 99년 사이 마이애미 해변에서 간척지에 건설된 건물이 연간 약 2mm 내려앉았다고 돼 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아파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파트 해변과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40년 전 바다를 메어 만든 땅 위에 세워진 데다가 마이애미 인근 해수면이 지난 100년 동안 30cm 이상 높아졌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높아진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건물 밑바닥이 부식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These buildings are just moved. And that's what we report. There is no catastrophic collapse like in the case here in Surfside, which was very unfortunate. 지금은 해수면 상승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만 의심받고 있지만요. 사실 이건 마이애미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With the high tides we get in the fall are noticeably higher, and the water flooding into the streets is noticeably more frequent. 2035, something like that, for the worst case scenario. So all of this, if we do nothing, if Miami Beach does nothing, all of that would be flooded. 이렇게 주민과 전문가들이 경고하자 마이애미시는 하수구로 역류하는 바닷물을 퍼내기 위해 80개의 펌프를 만들었고요. 방제벽을 1.5m 더 높이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물에 잠기는 게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작년 베니스에선 기록적인 홍수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됐고요.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과 뉴올리언스,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같은 해안 도시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스테이트 섬에서는 이만큼 방벽을 세운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0년 후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전체와 부산 해운대가 잠기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 약 330만 명의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아무튼 해수면 상승이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기후위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러다 정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